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구입니다. 네. 이번 주에 시장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 사실 이번 주 초반에 ASML의 부킹 실적이 쇼크가 났잖아요. 아, ASML. 네. 그리고 나서 반도체가 완전 다 박살이 났는데 네. 바로 그 다음 날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런 AI 관련된 업종들은 다시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TSMC 실적이 빵 터져줬는데 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오늘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빠진 거죠? 아, 이거 오늘 퐁당퐁당이네. 이게 ASML 때문에 쇼크가 났는데 네. TSMC 때문에 좋다 했는데 오늘 또 이제 하이닉스가 빠지는 걸 보니까 지금 약간 그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쪽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혼란은 결국은 레거시 반도체 쪽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그 안 좋은 것의 원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주요 원인은 인텔과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하고 있는 ASML도 안 좋았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TSMC는 실적이 어제 뭐 찢어버렸죠. 그냥 너무너무 좋은 실적이 나와가지고 역시 AI는 가자 그랬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하이닉스가 된소리를 맞아가지고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진 못했지만 TSMC와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사실 보면 엔비디아, TSMC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이게 세 축이잖아요. 근데 TSMC와 그 엔비디아가 뭔가 좀 뭐 싸운 것 같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야 이거 너 때문 아니냐 이거 늦어진 거 뭐 너 때문 아니냐 이게 서로 이제 약간 의견 다툼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사에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뭐 이런 느낌인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진위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블랙웰이 출시가 지연된다는 등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AI는 계속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율 문제로 TSMC와 엔비디아가 좀 뭔가 티격태격 하고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냥 입이 나와 있는 거죠. TSMC는 애플한테 먼저 주고 이런 분위기인데 TSMC는 뭐 어쩌라고 막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TSMC 엄청난 마진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간 반면에 뭐 좀 엔비디아나 뭐 하이닉스는 좀 뭔가 좀 덜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AI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구가 어디 그 컨퍼런스 갔다 와가지고 네. 재밌는 얘기도 좀 들었다면서요. 네,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 저희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시는 정지훈 박사님 정지훈 박사님의 AI 트렌드 관련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25년 대예측 이런 테마였는데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은 멀티모달이 내년에는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사실 올해 실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년이 되면 이제 온디바이스에 들어갈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늘어날 거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될 거다 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사실 에너지가 지금 엄청 문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그 핸드폰 기기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를 거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문제 때문에서라도 그 온디바이스 AI를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신선한 생각이네요. 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의 필요성에 대해서 에너지 관점에서 얘기했다는 건 또 신선하긴 하네요. 네. 네, 근데 이 온디바이스 안에는 스몰 랭귀지 모델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큰 걸 넣을 수는 없으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LLM이 아니고 네. SLM이겠네 그러면. 네, 그래서 요걸 스몰 랭귀지 경량화한 모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또 누가 잘하느냐를 보면 큰 LLM 잘 만들던 데들이 작은 랭귀지 모델도 잘 만들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헤게모니는 네. 아직도 대형 LLM 업체들에게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멀티모달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정지훈 박사님께서 이제 짚어주시는 거는 어떤 업체가 언제까지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느냐 이 싸움인 거고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TSMC와 뭐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이 과정에서도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네.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맞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이제 한미반도체만 하던 TC본딩이
다른 업체들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칩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도 이 흐름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 엔비디아 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지. 네. 너무 이익을 많이 내니까.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AMD를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빅테크들이 네네. 컨소시엄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컨소시엄의 목적은 뭐냐면 엔비디아 칩보다 성능은 좀 덜할지라도 훨씬 싸게 만들어달라. 이런 컨소시엄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 엔비디아의 헤게모니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계속 보는 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좀 꼭 끼워가지고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변화들이 있군요. 네. 네. 다음 질문은 뭐예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원자력 관련해서도 이번 주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작해서 맞아요. 그다음에는 구글이 이걸 이끌었고 또 이번 주에는 그 아마존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 투자한다는 소식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원자력은 뭐 너무 비싸서 안 돼.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돼.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빅테크들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원전을 짓기 시작하면은 거의 10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지금 지어도 지금 당장 필요한 건데 원전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짓겠다 혹은 원전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제 SMR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SMR조차도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보면 아직 상업 개시도 안 했어. 근데 이제 기대감이고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한테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 원전 그거 꺼놓지 말고 다시 켜 이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메시지는 원전이 좋고 신재생이 안 좋고 신재생이 좋고 원전이 안 좋고가 아니고 다 좋고 다 부족하고 전기 쇼티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기, 전력 그리고 이제 전력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어떻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XLU라는 그 ETF를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보면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아 난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ETF를 사셔도 되고 우리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자주 출연하시는 김유식 팀장님이 운용하시는 ETF도 있어요. 네. 그 ETF가 오히려 더 좋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컨셉에 더 맞아. 그러니까 XLU는 좀 뭔가 그냥 미국의 유틸리티 이렇게 맞아요. 돼 있어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전기가 부족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좀 더 적합한 ETF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XLU에는 뭐 GE베르노바 이런 건 또 안 들어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GE베르노바가 우리가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주식이 계속 너무 많이 올라서 아마 지금 사라 그러면 못 살 거야. 오늘도 신고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컨셉은 뭐냐면은 가스거든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석탄 이거는 이제 끝났고 이건 진짜 끝났고 근데 이제 원전 다시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친환경 안 할 거냐? 할 거지. 근데 제일 먼저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가스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GE 베르노바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 좋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알림이 딱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중국 ETF가 막 올랐다고. 제가 오늘 중국이 안 올랐으면 제가 한 번 더 사과를 해야 되나? 내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제 모구가 뭐지 이거 얘기했을 때 좀 한숨을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만약에 오늘 10% 안 올랐으면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급등했다가 왜 빠지는지를 보면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죠. 이게 이제 두 가지인 건데 이 두 가지 관점을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뭔가 부양책을 막 폭죽을 터뜨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가 되면 어쨌든 관세를 얼마나 할지를 모르겠지만 관세를 할 거고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막 돈을 얼마큼 쓸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전후까지 좀 기다렸다가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제 확정이 트럼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고, 그런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서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양책이 나온 거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0bp 내렸기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11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이거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럼 오늘 왜 오른 거냐 라고 보면은 일단은 GDP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이렇다 보니까 배드 이스 굿이다, 안 좋을수록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될 테니 주가는 더 좋다, 이 논리가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게 저희 이제 효친클럽에서 양다혜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때마침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화는 과학기술의 핵심이다. 아,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ETF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결국은 중국이 이 작업,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노벨상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포괄적인 거냐 아니면은 착취적인 거냐. 근데 중국은 아무리 봐도 착취적인 정치 제도인데 과연 경제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이제 덤비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저는 계속 이제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관세를 맞는다, 그럼 중국은 돈이 더 써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관세까지 받으면 수출이 막히잖아 더. 그러니까 수출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수 부양을 하는데 돈을 더 써야 되고 주가 부양하는데 돈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돈을 쓰긴 하겠지만 어쨌든 써야 되는 돈은 많이 들 수 있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중에 결국 성공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뭐 노벨상 타시는 분들이나 알 수 있는 거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이런 정책 모멘텀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금융주가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맨날 52주 신고가 들어가면은 막 JP 모건, 막 웰스파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 금융주 ETF도 신고가를 막 경신을 하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금융주들이 좋고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지. 금융주가 올라가는 동안에 보통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금융주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JP 모건이 막 신고가다. 근데 갑자기 경기 침체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경기 침체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하지만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 침체 온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경기 침체 확정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고.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굉장히 연륜이 있는 이코노미스트 분 만났는데 이분도 미국은 연착륙도 안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들이 계속 바뀌는데요. 그냥 가만히 보면 미국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미국은 예외적으로 계속 좋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금융주가 주가가 좋은 거는 첫 번째 이제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돈이 넘쳐난다. 지난 주말에 블랙락에 돈 싸들고 주식 사주세요 한 돈이 역대급이었다. 근데 이번에 찰스 스왑 또 역대급 막 그러니까 돈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돈이 계속 들어올 정도로 지금 미국의 국민들이나 기관들의 돈이 넘쳐난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사람들은 관심은 없지만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아하, 네. 네. 업비트 기준으로는 9천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되게 재밌었던 건 블룸버그에 어떻게 김치 프리미엄이 언급될 수 있지?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비트코인 얘기하는 사람 텔레그램에도 비트코인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죠? 거의. 네.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막 더 흥분해서 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거래된 것보다 더 비싸게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딱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올리잖아? 그럼 조회수가 안 나와. 관심이 없어. 아니, 연초에 1억 올라가고 할 때는 엄청 관심이 많다가 좀 이제 내려오고 변동성 커지고 하는 구간에서 아마 그냥 아, 다 많이 떠나신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 밤에 자면 잘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계속 이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1선이 깨지고 200일선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갖느냐, 이거는 모르겠어. 그런데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건 맞고, 크립토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을 때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매우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돈을 움직이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은 미국의 금융기관이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이미 다 지금 돈을 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일 정도로. 이건 좀 안타깝다.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는 이렇게 하면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이 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주목할 실적 발표가 있다면? 다음 주에 뭐 테슬라도 나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나오죠.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종목표로 다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좀 빠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최근에 좋은데 저는 이제 둘 다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테슬라는 특히 트럼프가 되면은 좀 괜찮겠죠? 그런데 머스크가 좀 너무 심하게 트럼프 편을 들어서 안 될 경우에 이제 리스크를 좀 생각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좀 최근에 보면 루시드 오늘도 네. 보면 주가가 그러니까요. 급락하는 거 봐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 자동차 업계가 구조조정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지금 테슬라가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도 너무 세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뭐 테슬라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계속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뭐 증설도 잘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 실적이 나오니까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라고요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